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에크월에서 립스틱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톤의 경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논섹션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색샷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좀 다양한 톤들이 모여서 입술에 얹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너 뿅 안 해 왜? 다시 시작! 나랑 하나씩!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어렵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각자 이야기 뭐. 안녕하세요. 저는 기우티 유튜버 신유입니다. 언니 채널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꽉툴이에요. 저 언니랑 영상 처음 찍은 거 알아요? 진짜? 대박이다. 왜? 나 지금. 안 친해 둘이?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만 친해. 우리 안 친한가 봐요. 맨날 하도 안 하고 서로 만나기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저희 친해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정처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아직 에크머 립스틱을 써보지 못했어요. 그치? 완전 기대돼요. 언니가 이거를 한 2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아 나는 색깔 보고 역시 보배 언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그렇게 패키지가 특이하다고. 완전 개발만 몇 년씩 걸렸대. 진짜 연기턴 아니지? 아, 아무나 못 만드는 패키지를 만들었대 언니가. 그래서 너희들을 주려고 색 엉 1등인가요? 1등? 동시 1등. 짠! 예! 가방이네. 아, 립스틱 사면 가방 주는 거예요? 다섯 개 이상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가방이 나가. 이거는 뭐 가방 소 큐! 소 큐! 인조 가죽입니다. 이게 총 몇 가지 색이 나왔나요? 총 10가지고요. 10가지? 네. 나는 봤어. 다섯 개는 매트고 다섯 개는 글로우. 아, 그렇지. 친하네, 언니랑. 아, 대박이다. 야, 야, 인스타 보냐? 너 내 인스타 안 본다. 책마다 안 봐가지고. 아, 다섯 개의 글로우와 다섯 개의 매트요. 네, 정확히 말하면 시어입니다. 아, 시어? 아, 시어. 아, 틀렸네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볼게요. 아, 똑바로 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단상자. 난 맞죠? 이것도 봤어. 색깔이 다 달라. 열 개가 다 달라. 단상자 컬러가 이 립스틱 세 개 컬러야. 아, 논섹션 립스틱. 소비자. 논섹션 팁스틱. 팁스틱이야? 어. 립스틱에 뭐 읽었어? 언니, 언니, 예, 이상해. Non-section tipstick. 약간 좀 발음이 아, 야한 박스, 것 같아요. 박스, 보면 진짜 안 보네. Section tipstick. 약간 치 같잖아. 죄송해요, 삐 처리해주세요. 아, 나 벌써 뜯었다. 뜯어도 돼요? 야, 뭐야, 그 내 거야? 뜯어봐. 그 내 거잖아. 아, 이거 내 거고 저거 네 건데? 아니야, 하나 없어, 지금. 아, 뭐야, 줘, 이거. 아니야, 내 거 맞아. 내 거 어디 10개야. 3당이 4당이 3 뭐야? 10개. 3, 8, 3, 9. 아, 막상 남의 거 탐내네! 스포지 알아서요, 스포지. 아, 이거, 이거 단상자 있잖아. 잠깐. 어, 이런 건 손으로 뜯어, 아니, 칼로 뜯어야 돼요, 언니. 그래. 나 손으로 예쁘게 뜯었어요. 칭찬해주세요. 그럼 각자 제 걸로 하자. 이거 보면은 단상자 네. 안에 네. 읽어봐. Don't forget to use your tip. 가슴을 만지지 마시오. 난 모른다! 팁을 사용하는 걸 잊지 마시오. 이것의 특장점은 제가 또 들었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약간 팁 같은 디자인으로 아니 아예 꾸물에 꾸라고 합시다. 왜 꾸물에 꾸를? 꾸 같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 나는 잡고 열어볼게. 자 잡고 열어. 어. 안 잡고 열어. 어. 하나 둘 셋. 뿅! 와! 뿅! 와! 이것은 다른 립스틱인가요? 립스틱이 없어! 아니 물량 아닌가요? 자. 립스틱인데 색깔이 안 나온다고요? 저 나오는데요 여기?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주세요 빨리. 얘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립스틱이 이렇게 슝 나오고 색깔 너무 예뻐. 이렇게 휙휙 바른 다음에 얘를 잡고 열면 블렌딩 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어! 떨어지는구나. 이걸 어, 판매를 뭐 하실 예정인가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빼가지고 빨아도 되겠네. 어, 빨아도 돼. 빨아도 되는 소재야. 구멍이 너무 많이 난 스펀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굉장히 쫀쫀하네요. 아주 땡실땡실한. 자, 그러면 우리 발색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드디어 바르나요? 다 똑같은 컬러를 한번 바르보자. 왜냐면 좋아. 이 립스틱 제형의 특징이 뭐냐면 톤을 타게 해. 원래 각토리 컬러 있잖아? 연보라색? 나 안 어울리거든? 근데 이 연보라색은 나도 어울리고 각토리도 어울리고 나도 안 어울리는데 어울려. 어. 101번부터 한번 발라볼까? 자, 101번의 이름은? 펌킨 비비. 난 근데 은근히 오렌지 톤이 제일 기대돼. 이게 오렌지 톤이야. 어, 색깔 너무 예쁘다, 매트! 매트가 딱 봤을 때 매끈한 애들은 엄청 밀착은 되는데 나중에 광택이 약간 도는 애들인데 얘는 굉장히 보송하게 발리네. 그럼 이제 립에 발라볼 때인가요? 네네네. 주둥이를 한번 닦아볼까요? 101번 네. 펌킨 비비. 내 스타일이야. 얘는 약간 블렌딩 할수록 더 보송보송해져. 대박. 박수야랑 나랑 색깔 완전 다른데? 약간 우리 지금 셋다 발랐는데 그 겉으로 표현되는 느낌 달라.
그렇죠. 끝내줘 달라요. 다르지? 맞아 언니? 어. 같은 거. 이게 일단 바르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저는 두드리면서 발랐는데 약간 더 문지르면 색이 확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언니가 조금 더 그라데이션 연하게 준 느낌인 것 같아. 어, 나는 그냥 한 번 쓱 바로 그라데이션 그리고 수에는 거의 진하게. 아, 근데 진하게 바른 색도 되게 예쁘다. 진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채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색이 바뀌어. 펌킨 비비. 어? 이거 얘랑 얘랑 색깔 다르네. 어. 매트 타이, 얘가 시어 타이. 베이지랑 흰색. 어. 102번은 이름이 드리미 워크. 얘도 매트인가요? 드리미 워크입니다. 꿈에서도 꿈에서도 일을 하는구나. 드리미 워크. 어, 어떡해. 아까 거랑 굉장히 묘하게 핑크 톤이 도는.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데일리 데일리한데? MLBB. 아, 나 이번에는 꼭 팁을 써서 발라봐야지. 키를 쓰냐? 아, 되게 투명하게 펴지는구나. 그러니까 네. 자기 입술 색이 약간 비치면서 톤을 깨주는 그런 구조인가? 맞아. 그리고 얘가 컬러 피그먼트가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 아, 그 소량으로도 발색이 되게 잘 되는구나. 어, 그래서 엄청 잘 돼. 그 빌드업도 잘 되고 컬러가 되게 다양한 게 있어서 빛을 받을 때마다 색이 좀 달라져. 완전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은 또 딴 색 나오고 저렇게 바르면 또 딴 색 나와. 얘가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사실 바르면 엄청 얘가 아까 거보다 훨씬 넌 맑은 느낌이야 나는. 어때요? 오, 예뻐. 나 완전 좋아해 이 색깔. 어. 이거 되게 신기한 색이다. 봐봐 각들이. 나 방금 각들이 되게 봉숭아물 같다 각들이 바르니까. 이렇게 이 방법대로 바르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팁으로 한번 싹 내가 바를 영역을 다 블렌딩을 해줘. 그리고 안쪽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니까 되게 뽀용하게 표현돼. 이 컬러는 굉장히 러블리한 우리 SS 시즌에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러블리하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또 약간 묘하게 차분한 느낌이 있어갖고 아니 근데 수혜 난 러블리해. 아 수혜 되게 지금 섹시해. 아, 오, 너한테 수혜한테 어? 굉장히 얼굴 전체를 선명하게 정리해주는 어, 느낌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바르면 약간 그냥 투명하게 훈훈한 느낌인데 언니는 그 중간이야. 약간 훈훈한 듯하면서 꽉 포인트가 되네. 그렇지. 사람마다 어, 사람마다 다르네요. 약간 느낌이 달라. 얘는 근데 이제 보송해가지고 블러셔로 쓰기도 되게 좋아. 블러셔로 쓸 때는 퍼프로 하나요? 블러셔는 손가락을 얹고 쿠션을 바른 퍼프로 쓰면 어. 제일 경계가 잘 풀린다. 맞아 맞아. 다음 103번 좋습니다. 103 마르살라 턴인데 코코아 파우더를 살짝 섞은 아 너무 좋아요. 브라운 톤. 아우 여기 너무 파괴자 마를 막살자를 네. 선물을 이렇게 징그럽게 뜯어야 오래 쓴단 말이죠. 아 맞아 그건 있어요. 이거는 완전 내 입술 톤이랑 똑같은데? 이거 되게 자연스럽지? 어, 얘 이렇게 보면은 내추럴해요. 되게 죽은 보랏빛 같은 팥죽색 어.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바르면 채도 쫙 올라오고 아 이거 해보랏기더라고 완전 어. 좋아. 난 그레이 톤 도는 게 너무 좋더라. 아, 들어, 그런 게 너무 잘 없어. 어, 어. 왜냐면은 본품은 그레이 톤인데 바르면 항상 없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뭐 발랐을 때도 그 톤이 좋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또 바르면은 생기 있는 느낌도 있잖아. 화사한 느낌도 살짝. 이거 스모키 메이크업에 누디하게 바르면 예쁘겠다. 누디? 수현한테 왜 이렇게 누디해? 오 진짜? 어? 나한테는 그런 색이 아니야. 그치? 저건 완전 쨍해요 지금. 어. 지금까지 입고 중에 제일 진한데? 어. 나는 근데 수현한테는 누디인데? 회색 인간이야. 회색 인간이라서 회색을 바르면 누드가 돼요. 나는 약간 지금 채도 올라가 있잖아. 이게 약간 어. 피부톤이랑 달라서 그래. 진하게 바르면은 솔직히 호불호 진짜 무조건 다거든? 근데 언니처럼 바르면은 그냥 내추럴해. 정말 내추럴. 나 처음에 바를 때 되게 내추럴하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 제가 바를 수 있는 선으로 제일 진하게 발랐거든요? 되게 약간 존재감 있는 컬러야. 팥죽! 전 어. 그냥 적당하게 발랐어요. 마르살라 턴이었습니다. 이거의 최대 장점을 찾았어요. 뭐야 뭐야? 이 매트 제형은 지금 진한 걸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땐 정겨가 없어. 이게 이렇게 발릴 수가 없거든? 두방? 냠냠! 냠냠냠! 다음은? 다음 몇 번인가요? 104번입니다. 104번의 이름은 Scarlet Panty. 팬티. 팬티. 제가 또 팬티 유튜버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컬러. 스칼렛 팬티 아니고 치즈를 입으시는 것 같던. 스칼렛의 팬티 컬러. 자 색깔을 볼게요. 블루 레드 컬러야. 이건 풀립을 바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색깔 진짜 예뻐. 진짜? 역시 팬티야. 어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쨍한 레드인데 얘가 되게 연게 바르잖아. 그러면 약간 핑크. 어 되게 핑키해요. 어, 핑키해. 근데 되게 형광등 핑크 느낌? 형광등 레드. 형광 레드. 완전 차가운 레드인데? 지금 완전. 지금 완전 차가워. 와 근데 이거 진짜 수혜가 바른 거랑 완전 다르지 나랑. 어 완전. 우리 몸무게도 다르잖아. 나 색깔 좀 올려봐요. 아 언니가 이게 피그먼트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색이 엄청 확 올라오네요.
목도리 되게 푸르다 그게. 어. 난 빨갛지 생각보다. 너는 파란 키가 하나도 안 돌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진짜 잘 어울렸나? 되게 섹시한 신기하다. 레드 같아. 진짜 이게 약간 요플레 현상도 없을 뿐더러 이런 데 찍었을 때 다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보니까 딱 이렇게 하면은 우와. 이 정도인데 입술이 남아있는 우와. 것도 그대로. 얘가 입술에 엄청 오랫동안 붙어있어. 피그먼트 자체에 블루가 있으면서 약간 이 봉숭아 물 색깔이 근데 네 입술에 블루 하나도 없어. 없어. 그래서 잘 봐. 완전 블루야. 그쵸? 핑크색으로 보여 여기는. 핑크 뭐라 그러지? 야 근데 이거 좀 진하게 올리면 또 수혜처럼 될까? 수혜처럼 된다고? 이게 올리면 약간 색깔 바뀌어. 어. 진짜 이게 순서대로네. 뿅뿅뿅. 이렇게 되면 색이 바뀌어. 아니 언니도 그렇게 어떻게 파란 기가 하나도 안 도는 레드가 나오지? 이게 진하게 바로 이렇게. 차가운 레드로 딱 정리를 한번 해주니까 여기가 톤이 확 차가워진다. 이상 스칼렛 팬티였습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심하게 달라.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거야. 근데 얘가 진짜 술 아우마 망쳤는데 약간 술처럼 끈하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울리게 만지. 아니 나 안 나온다고 오래지가. 그렇게 된 말에 말해. 오래지가 무슨 술에서 나 안 나와. 지금 봐봐. 화장품 안 하고 이것만 딱 바르고 이제 딱 오리고 나가면 이제. 어 약간 그 색깔 올라오는데? 근데 이 스칼렛 팬티 컬러 자체가 이 블렌딩 하면 그 핑크색이 블렌딩을 안 해야지. 완전한 레드색이 되면 아우마 되니까. 어어어어 다음 거는 105 이거는 스페니쉬 왈츠라는 컬러인데 스페니쉬 왈츠 이 곽돌이 되게 좋아할 컬러야. 얘는 약간 벽돌 색 약간 말살라 벽돌인데? 이게 착색된 거야. 야, 이 색깔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 진짜 그냥 완전 생얼에 바르면 얼굴이 되게 창백해지면서 피부 톤이 엄청 맑고 투명해 보여. 진짜 진해. 발색하면은 그렇게 막 아주 진하게 확 올라오진 않아. 그렇지? 네. 아까보다 훨씬 따뜻하다. 데일리로 쓰자면 이게 진짜 제일 좋아. 이거 진짜 데일리야. 되게 부담 없는 붉은 톤이 색은 진한데 이게 팁을 통해서 맑게 연출까지 되니까 연하게도 쓰고 덜 진하게 써도 색깔이 덜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내가 하버컷에서는 좀 진하게 발랐더니 약간 새끈한 느낌이지. 새끈? 수혜가 좋아하는. 어 우색 완전 달라. 나 연하게 발랐어. 근데 되게 다크하다. 너 원래 입술 같아. 너 원래 입술. 아 나는 이 립스틱의 비밀을 알았어. 내용물에 색의 피그먼트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펼쳤을 때도 부족하지 않게 펼쳐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충분한 색이 나와서 새로운 색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중간 정도를 섞었을 때 또 중간 색이 나오고 진하게 하면은 이게 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색을 덧발랐을 때 너무 진하게 또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컬러가 다르잖아. 근데 얘가 그 색이랑 본래 자기 색이랑 섞이면서 잘 어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톤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한번 써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색이든 소화가 어떻게든 가능한 거야.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전 연하게 발랐고 진하게 발랐고 중간으로 발랐어요. 전 톡톡톡 한 번만. 어, 너 진짜 내추럴하다. 근데 이거 톡톡톡 하잖아. 그럼 약간 오렌지빛 경계 부분이 그치? 수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자기 혈색 같은 색이라서 누가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장 색깔. 대장? 대장 색깔 맞어? 이제 200번대로 넘어갑니다. 너 이거 어, 벌써 끝났어 매트? 어 201번 베이비 디바. 깨끗한 팁을 또 만나네요. 저기 먹는데요 언니. 아 이거는 약간 오렌지 파스텔 계열이네. 얘가 코랄빛도 돌고 살구빛도 돌고 이건 약간 호불호 있는 색인데? 맞아 이거 호불호지 약간 그거야 그 아. 경쟁사 이름 말하지 마세요. 근데 얘의 신기한 점은 계속 덧바르잖아? 요플레 현상도 없고 그러네. 밀림이 없어. 신기하네 제형이? 되게 매끈매끈해. 끈적거리지가 않고 굉장히 발색이 잘 되는데요? 엄청 잘 돼. 이건 충분히 호불호 탈 수 있는 색이긴 한데 이거 팁으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팁으로 커버하면 좀 내 입술 색깔이랑 섞이면서 투명하게 립밤 어려워.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베이스로 너무... 깔아주면 엄청 청순하고 인형 같고 막 되게 화사해져. 이거 진짜 그냥 립밤 바르는 느낌으로 발라도 될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각들 봐봐. 각들 잘 어울린대? 인형 같아. 각도 잘 어울린다. 진하게 발랐을 때 어씨 이거 좀 약간 고한데 할 때 팁으로 이렇게 겉을 한번 싹 블렌딩을 해주니까 예쁘게 마무리가 되네요. 얘가 약간 흰기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흰기 살짝 있어. 채도가 높아. 뜨는 느낌은 없어. 근데 이게 제형이 이거라서 전혀 뜰 수는 없는데 언니 바른 거야? 되게 누디하다. 엄청 내추럴하고 너도 누디해. 여기는 약간 브라운 느낌의 느리한 느낌 아니야? 나 되게 여리여리 보이지 않아? 한 대 맞을래? 어, 언니 완전 봄 사람인데? 봄 사람? 가까. 아 나도 언니처럼 바르고 싶어. 언니 느낌이 너무 예쁜데? 연하게 바르면 돼. 관계 없다 돼.
난 지금 또 다른 장점을 찾았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매트립을 발랐는데 입술이 까지지 않았어요. 이게 나 똑같이 물티슈를 닦거든? 난 물티슈 깨끗한 걸 제일 좋아하는데 매트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껍질에 들러붙는 형실이 있어가지고 다섯 개씩 발랐으면 입술이 지금 난리가 나거든? 나랑 친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나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멀쩡한 걸 보라. 지금 티슈가 어? 다음은 호불호 진짜 없는 컬러야. 뭐야 202번? 202 힐 바운스 컬러인데 야 이런 느낌 알지? 뭔지 생긴 봐봐 봐봐 이것도 생기 생기? 내가 봤을 때 이거 글로우 1등 약간 점쳐봅니다. 연하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아 완전 좋아! 코랄 레드 느낌도 나고 질감 너무 좋다. 살짝 핑크빛도 나고 연하게 바르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청순하게 수위는 되게 오렌지 느낌 나. 너 혼자 따로 한거 말았냐? 난 약간 코랄 느낌 나. 여기는 약간 핑크 코랄 느낌 나. 우리 딴 거 베이스 컬러 있잖아. 이런 거 위에다 이게 톡 얹어주잖아? 진짜 예뻐. 포인트로 연한 거랑 했을 때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맞아. 약간 뭐랄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갭이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한 색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봐봐, 박수해보자. 수혜랑 너랑 달라. 다른데? 언니 색깔은 왜 이렇게 토마토? 나 약간 토마토 같지? 잘 익은 토마토. 나는 코랄인데? 핑크 코랄? 나는 주황 느낌 많이 들어. 뭐야? 응. 너 나랑 다른 거 발랐지? 혹시 소우민? 나 태우민이거든. 되게 내추럴해. 그치? 누드 약간 브라운 톤? 언니는 너무 토마토가 나도 토마토가 나오고 싶어요. 닥토리한테 올리면 다 약간 되게 코랄 핑크 막 이런 느낌 나. 무슨 일이지? 나 204 이거 내 최애 컬러야. 쇼다운. 최애? 확실해요? 확실해요? 다운 됐어. 아 와우 와우 진하네 진하네. 아 네. 나는 글로우 한 건 진한 게 좋아. 바르면 안 그래. 바르면 어때? 바르면 어때? 기절해? 기절? 기절? 나 이색 컬러 너무 좋아. 고급스러워. 아 약간 고추장 계열인가 봐. 고추장 계열. 그래 그치? 완전 좋아. 난 글로우 한 건 진한 게 좋아. 아, 이거는 엄마 생일 선물이다. 악플인데요, 악플? 악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얼마나 지금 색깔 예민한데. 아무 데나 막 발라도 되는 색깔 찾는다고. 그 약간 맥의 CCO 같은 거 알지? CCO에서 조금 더 지금 이 채도가 올라간 느낌이 있었어, 방금. 짜? CCO랑은 나 완전 다른데? CCO는 되게 코랄스럽지 않아? CCO는 1번인데 1번? 글로우 1번? 박수해. 내가 이름 헷갈렸어, 지금. 아니, CCO 나 딱 처음 봤을 때 CCO 같은데? 얘 엄청 고풍스러운 색이야. 네. 와인 마셔야 될 것 같은 색. 언니 우리 와인 마시자. 아 그럴까? 저번에 문어에 와인 먹었더니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이건 무조건이다. 네 이거 최애. 근데 이거 되게 얇게 펴바르니까 엄청 청순하지 않아? 처음 그 발색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에서 좀 더 청순한 느낌? 이거 그냥 언니 설명 안 해도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얘는 이 다섯 개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엄마들이 찾는 색깔이 촌스러운 색깔이 아니야. 진짜 자연스럽고 아무 데나 맞바르기 편한 색깔이라니까. 그치 엄마들은 다른 색조화는 잘 안 하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누드밖에 안 발라. 진짜? 입술이 나보다 커서. 우리 엄마 딱 CCO 같은 계열. 그거 누드라니까. 자연스러운 거. 핑크도 싫고 레드도 싫고 자연스러우면 사람 생기주는 거. 이거 진하게 안 발라도 예쁠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신나게 진하게 발랐거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진짜 예쁘다. 자연스럽다. 너무 예쁘다. 봐봐라. 아 가라. 아무것도 그게 없어. 올리면 약간 옐로우 브라운 느낌. 그치?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내 거야. 닥터린 좀 많이 고추장 같다. 고추장. 너가 너무 쌈장 먹었어? 너가 약간 쌈장이고 원래 고추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약간 뽀송하게 피부 표현하거나 아니면 진짜 윤기 나고 투명하게 하거나 난 윤기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잘 어울리는. 그리고 약간 얼굴에 잡티 있어도 얘 바르면은 잡티가 이렇게 잘 두드러지지 않아. 맞아. 핑크 블러셔랑 같이 바르면 안 된다. 내가 좀 얘는 핑크, 맞아 핑크 블러셔. 얘는 좀 약간 오렌지를 끌어주는 메이크업을 해주고 발라줘야 돼. 쌈장이기 때문에. 약간 내추럴하게 하면 돼. 이제 연한 컬러 두 개가 남았어. 204번은 뭐야 1번부터 연한 게 아니었어? 응. 미스티 런데. 런데. 순서 어떻게 정했어요? 컬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뭐야 나 아직 안 발랐어. 뭐야 기다려. 아, 손으로 하고 있나? 팁을 써야지 언니네 이 애꿈머리 꾸머리 아이덴티티랑 언니가 뽑아내는 요 회색기 도는 마르살라톤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꾸머리에 그 약간 홍 하면서 약간 홍냥홍냥 이렇게 불투명한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뽀얗고 이제 약간 안개 낀 것 같고 근데 약간 청명한.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 색도 진짜 좋아해. 아 이게 근데 언니 되게 베이비 베이비하다. 어? 뭐야? 나랑 다르잖아. 나도 나는 왜 이렇게 얘 보라색 됐는데? 나 왜 보라색이야? 근데 베이지 브라운 보라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언니보다 보면 완전 보라색 같아요. 나 좀 되게 연하지? 아, 나도 그 색 나오고 싶은데? 지금 이 색이 너무 예쁜데? 아, 난 입술색이 많아서 그 색깔은 안 나와. 뭐랄까? 마르셀라 색은 나오는데 언니 전 베이지 색이 안 나와. 아, 베이지. 얘가 약간 블렌딩 하잖아? 그러면 베이지 색이 올라와. 그런 거 같다, 지금 블렌딩 하니까. 봐봐. 진짜 베이지 색 올라오지? 아, 왜 난 안 나와? 나는 계속 핑크야. 이 색은 너무 차분하고 너무 우아하고. 아, 닭들이 이거 평소에 다른 색깔 이런 거 아니야? 응, 나 이런 누드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언니 색이 너무 탐난다. 이 색이 너무 예쁘다. 언니 지금 그 때에서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식 부탁드립니다. 이식. 장기식 할 거야? 나 지금 내사되면. 그래도 내사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해줘야지. 나 할 거야. 나 갑자기 얼굴 쿨톤 된 거 같아. 오, 얼굴 창백해졌어. 너 완전 보라야 지금. 그래. 아까 계속 웜했는데 얘는 이거 바르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모든 핑크를 다 튕겨내다가 이 핑크는 받는다. 그래요? 응. 계속 너는 따뜻했어. 난 따뜻하니까. 따뜻한 유자. 얘가 약간 보랏빛이잖아. 근데 사람들마다 그 입술 겉에가 좀 진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면 이 보라색이 살짝 붙여줘, 그 라인이. 아, 보라색이 붙여줘. 자, 다음은 Bear See-Through. Bear See-Through 수혜가 좋아. 곰이 벗은 거죠. 그 베어가 아닌가? 거의 모모가 아니다. 거의 브라운에 가까운 색입니다. 발라볼게요. 내 거다 이거. 오, 이거 네 거다. 이건 나 핑크다. 이거 내 거다. 되게 여리한 그 느낌 나. 너무 핏기 없이 되는 누드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근데 올라오는데 또 너무 뭔가 존재감 있게 채도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딱인데요? 이거 내가 베스트다. 왜 베스트, 내 베스트 마지막에 만났다. 얘 계속 약간 변절자 약간 느낌 있죠. 변절자요? 저는 누드톤을 좋아한다면 이거를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무조건인데? 대부분 누드 하나만 안 바르잖아. 왜냐면 얼굴이 착해지니까. 근데 얘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얼굴에 생기가 확 돌면서 뭔가. 나는 플래크 톤보다 항상 어두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플래크? 이거예요. 당근색과는 밝은 누드 있는데 이렇게 시어하게. 근데 이게 더 채도가 높아서 좋네요. 약간 커피색? 브라운이 많이. 이거 펌킨 위에 발라도 예쁘겠다. 도도? 도. 난 청순하게. 청. 우리 10가지 컬러 다 발라봤는데 매트 5종, 시어 5종. 일단 질감 자체를 한번 설명해주면 안 돼? 각자 느낀 매트와 시어의 느낌? 매트는 클라뷰 제품에서 이런 느낌 봤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는 그려지지 않아. 이게 입술에 침을 싹 닦고 발라야 되는 제형이에요. 근데 클라뷰보다 훨씬 더 피그먼트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블렌딩을 하면 안에 있는 피그먼트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얇게 바른 색깔과 진하게 바른 색깔과 더 진하게 바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끈한 느낌. 이 끈적한 느낌이 아니야. 끈적한 느낌 되게 싫어하잖아. 입술, 되게 싫어요. 입술 이게 머리 푹푹푹 이렇게 붙는 거 진짜 싫어해서 매콤하게 한 이렇게 이 소리 나는 거, 빠빠 소리. 금붕어 소리가 나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펴바를 수 있는 시어였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시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갑자기 최종 욕심 생기네. 당신은 어땠나요? 저희는 말이죠. 소위 대인. 일단은 매트 립에서 내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껍질에 둘러붙어서 나중에 입술에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서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하게 발색을 했을 때도 피그먼트가 고르게 펴 발렸을 때 이렇게 다양한 빛깔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거에 플러스로 입술에 딱 밀착이 돼서 완성됐을 때의 제형이 광택감이 있지 않으면서 빛이 추가되지 않게 쨍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저는 맞아. 그게 너무 좋아요. 시어가 내 생각에 이 정도로 매끈매끈하게 글로시하게 표현이 되면은 이 정도 발색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색깔을 표현해 주는 애들이 입술 애들이 입술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자주 아, 잘 뻔했네 옆에서. 편집 잘 해주세요. 다시, 네, 다시. 그래서 잘 마르지 않는다. 색이 각각 다 다른 게 신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잘 뻔했네요. 그럼 우리 이거 다섯 개 주면 이거 받으니까 다섯 개만 이제 골라보자. 자기가 다를까? 마음에 들으면. 다르지, 다를까? 당연히. 이게 약간 좋아하는 순서대로 그러면. 그래, 마음에 들어, 그래, 순서대로. 그래. 나 지금 방금 수혜가 작아지고 다 까먹었어. 아, 나 집에 와서 일기 써야겠다. 언니 거부터 먼저 설명해주세요. 언니 1, 2, 3, 4. 나 진짜 근데 나 다채라서 아, 나 솔직히 한 30개 컬러 만들고 싶었거든. 아, 진짜? 첫 번째,
스페니쉬 알츠. 그 매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바른 레드 있지? 두 번째, 제아스티스로 지금 이거 바른 거. 아, 이건 무조건이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쇼다운. 엄마 선물해주고 싶은 아, 그거, 색. 아, 그거, 엄마 그거 사주고 싶은 색. 나 그리고 103번, 마르살라 턱. 특이한 색이야. 아, 그거 너무 예뻐. 아, 분위기 왕 그런 색이고. 미스틱.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근데 내가 진짜 자주 바르는 거는 104번 아까 바른 거 있지? 그것도 되게 자주 봐요. 아, 다 골랐어. 응. 너부터 해봐. 어. 자, 저의 베스트 아이템은 제가 또 팬티를 좋아해요. 스칼렛 팬티! 푸른색의 끝판왕. 아주 작게 그냥 아주 그냥 뭔지 알지? 그거 싸가지 없는 그런 레드. 그냥 아주 그냥 센 언니. 안칼진. 그 막 범접할 수 없죠. 그냥 평생 솔로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베어시즈. 그냥 뭐 지금처럼 아무데나 그냥 슥슥 바르고 저는 이제 눈화장 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슥슥 바르면은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3위는 이제 드리미 워크 누드 같으면서 살짝 이렇게 톤이 딱 있으면서 이 아무 화장이나 다 잘 어울리는. 그 다음에 스페니쉬 왈츠. 드림이랑 스페니쉬 둘 다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쇼다운. 나랑 겹치는 색 3개 나왔어. 쌈장. 그 뭐야 오이 먹을 때 그냥 이거 바르고 먹으면 제가 다섯 개를 사서 파우치를 받는다면 이렇게 다섯 개 살래요. 닥터리는? 1등부터 말해야 돼? 1등은 스페니쉬 왈츠. 스페니쉬 왈츠? 대박. 우리 스페니쉬 왈츠 다 똑같이 나왔다? 버건디는 아닌데 확실하게 스며드는 레드 같아. 그리고 이게 계속 진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난 이거는 마르살라. 역시 바로 닥터리 또 이렇게 약간 뿌연 회 핑크색 좋아한단 말이야. 3번은 3번부터 고민된다. 난 그런 게 더 좋아. 3번은 이거 쇼다운. 아, 쇼다운. 쇼다운. 얘는 무조건이라고 했지. 이줄 가면 이 색깔이면 무조건이야. 쌈장. 그리고 그래도 난 매트에 한 표를 더. 매트가 다 이쁘게 나왔어. 매트가 색깔이 너무 진하게 잘 나왔어. 이 펌킨 펌킨? 네, 그렇습니다. 아, 나 펌킨 고를까 말까 하다 고민했는데 이거. 마지막은 베어시스루입니다. 그 옆에 발라. 펌킨 옆에 발라줘요. 근데 나 그거랑 고민했어요. 마르살라 텅 같은 이 쉬어 이름 뭐였지? 그런데. 그거랑 고민했어요. 아 힘들었다. 너무 고생 많았어. 입술에게 수고해. 아니야 난 고르는 게 제일 힘들었어. 맞아. 10개 10개 다 사. 10개 사면 할인 안 해줘? 이벤트 안 해 요즘? 이벤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꼭 팁! 요 팁을 2개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2개 팁을 그 상품으로 나가고 있고 한 개만 사도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어. 무배. 근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무료가 끝날 거야. 그리고 5개 구입하면 이렇게 파우치. 파우치 귀여워. 꼬말 파우치. 꼬말. 덩치가 커가지고 덩치 큰 사람한테 되게 작은 때는 조금 약간. 근데 여름에는 조그맣게 툭 들 수 있는 게 또 나를. 다섯 개를 사면은 팁 4개랑 이게 간다는데. 그렇지. 10개 사면 팁 10개. 가방 2개. 가방 2개.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에크멀에서 나온 팁스틱을 가지고 다양한 피부톤에 이렇게 발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친구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같이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제품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출연료는 문어로 받겠습니다. 네 좀 이따 문어 스케 먹으러 갈 거고. 박씨 살 뺀다 그러던데. 야 문어 단백질이야. 그렇지. 알아? 문어만 먹지 않을 것 같아. 문어에는 자 그러면 남유크님의 알코말 챕스틱 런칭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